페밋 몇 판 더 해보자. 그때 너무 사기덱만 돌림. 후회하는 언데드 종사비. 무작위 카드의 비용을 이번 턴 동안 0으로 만듭니다. 해로운 효과를 1씩 낮춥니다.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쓰레기가 너무 많음. 헤드샷. 골드샷. 골드샷은 너프 먹었네. 그래 너프 해야지. 패치를 하긴 하는구나. 잠수. 모두 잠수 준비. 네 선장님. 잘 안 들려요. 네 선장님. 아 왜 수비 서지? 왼쪽 타격 쓰면 되는데. 실력 킬이기. 토닉 강인함을 얻습니다. 소멸. 잘 안 들려 이거. 모두 잠수 준비. 네 선장님. 잘 안 들려 이거. 네 선장님. 잘 안 들려 이거. 네 선장님. 아니 선장님. 네 선장님. 선장님 끌어들여. 목소리도 크게 합니다. 잘 안 들린다. 목소리 이것밖에 안 됩니까? 뽑을 카드 더미에 있는 카드 한 장당 방어도를 사먹습니다. 아이 세상에 이게 뭐야. 아이 세상에. 바로시님 맨날 4일 3판 미션 신청면서 4일 20승천 심장 공부했는데 오늘 드디어 80일트 만에 성공했습니다. 수강비 냅니다. 이제 디펙트 학과로 전과합니다. 아이고 전과자와 칼로리 메이드님 후원감 300 고맙습니다. 디펙트는 이제 200... 저도 디펙트 처음 할 때 진짜 트라이 많이 했는데 그때 헬로우 월드로 이겼지. 디펙트 그때 감 못 잡을 때 60트 넘게 했음. 물론 그때 꼬아서 그냥 카드 거지 같으면 리트하고 그랬지만. 뽑을 카드 더미인. 아 후원감 300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뽑을 카드 더미에 있는 카드 한 장당 방어도를 사먹습니다. 버린 카드 더미에 부패를 넣습니다. 스택 반대 꺼내. 아니 스택은 페널티 없는데 소멸은 왜 페널티 있음? 개똥 캐릭터. 허밋 수준 봐라. 장당이라서.
근데 리치손 카드를 전부 버립니다. 뽑을 카드 더미에 있는 카드를 희귀도 순서로 3장 뽑습니다. 개쓰레기네. 모든 타격과 수비를 뽑습니다. 정조준 효과를 발동할 때마다 무작위 정조준 카드를 손으로 가져옵니다. 이번 턴에 사용한 타격과 수비 한 장당 비용이 감소합니다. 급발진 2판 4판 모든 적에게 피해를 16 주고 타박상을 3 부여합니다. 공격당할 때 추가 데미지. 펜터그래프 급발진 엘리트 왜 약화 걸림? 아, 의심은 상관없었구나. 이런. 착하겠네. 토닉. 아기. 응의 세력. 매턴 모든 적에게 타박상을 2부여합니다. 개쓰레기네. 아니 쓰레기 캐릭터 너무 많다. 쓰레기 카드 너무 많다. 카드를 소멸시키고 피해를 16 줍니다. 저주를 소멸시키면 모든 적에게 줍니다. 해도 쓰레기네. 와 사일 승선 20 해로운 요구 하나당 추가로 방어도를 삼았습니다. 밸류에 하자 있는 거 봐. 이클립스 포션. 소멸된 카드 더미에서 한 장의 카드를 손으로 가져옵니다. 방어도를 씹었고 버린 카드 더미에 수비를 넣습니다. 수리검. 따다단단 따다단다단 아이 의심쓱 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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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슈탈트 강인함을 이었습니다. 취약을 이었습니다. 좋은데?
와우, 딜 미쳤네. 저등 사기 예지산 뽑을 카드 더미 맨 위의 카드를 사용합니다. 뽑을 카드 더미의 수치를 섞어 넣었습니다. 좋네. 게슈탈트 사기친 놈들은 수치심이 없어요. 가방 책략 버린 카드 더미에 있는 무작위 공격 카드 두 장을 손으로 가져옵니다. 소멸 힘을 삼았습니다. 3을 잃습니다. 집중을 얻습니다. 책략 골드샷 골드샷 일반 카드였네. 감기 속이 급발진 왜 연코됐지? 뭔가 버그 있나 보네. 난장판 초크당하는 카카 피해를 24줍니다. 정조준이면 방어도를 넣습니다. 3코치고는 좀 아니 근데 돌진 이런거 생각하면 적당한가? 뽑을 카드 더미에 있는 저주를 원하는 만큼 소멸시킵니다. 근데 정조준이 그니까 3코인데 정조준 하는게 힘들잖아. 뽑을 카드 더미에 있는 저주를 원하는 만큼 소멸시킵니다. 한 장당 4 회복합니다.
지명타라면 현상금을 얻습니다. 이게 좋네. 굳게 다친 펜던트, 고통, 부패, 후회는 체력을 일 회복시킵니다. 발진 버그 뽑아 쓰는 건 정조준을 못하겠네. 현상금 현현 저주를 두 장 뽑습니다. 무작위적에게 피해를 18 줍니다. 카드를 전부 버리고 뽑습니다. 도탄 도탄 헤드샷이랑 카드가 너무 비슷한데. 아, 이거 여기서 뭐라 그러냐? 공허한 자여. 공허. 수비 X장을 손으로 가져오고 그 카드의 비용이 0이 됩니다. 뭐야, 쓰레기잖아. 해로운 효과를 받을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최대 두 장의 카드를 소멸시키고 그 방어도를 얻습니다. 모든 적에게 피해를 6 줍니다. 저주당 피해를 2 추가로 줍니다. 저주를 뽑을 때 방어도를 얻습니다. 아니, 급발진 코스트 왜 저래?
매턴 시작 시 집중을 얻습니다. 저걸 잊고 죽으시라고. 알았어. 죽으면 체력 1로 살아남습니다. 다음 턴이 끝날 때 죽습니다. 이거 일회용이 아니네. 손에 있는 저주 한 장당 피해를 13 줍니다. 황금 갑옷을 사왔습니다. 아니, 콜드셋까지 올려고 썼는데. 속임수 방어도를 씹었습니다. 이전 턴의 체력을 잃었으면 더웠습니다. 피해를 12줍니다. 타격을 섞어 넣습니다. 피해를 9줍니다. 모든 타격을 사용합니다. 아니, 이번엔 왜 또 코스 그대로야?
저주 넣는 카드도 없다. 아, 뒤졌네? 아이, 뭔, 아이, 참. 아, 쓰레기 카드가 너무 많어. 계약하네 진짜. 아짐서 임시로 잃는 게 아니라 진짜 잃어버리네 힘을. 승천 낮으니까 피는 많이 찼네. 아이 뱀식 물수에 그 왜 캐스하냐. 아니지 이 캐릭이 약한거지.
정조준 효과를 발동할 때마다 다음 공격이 추가로 피해를 3줍니다. 약화와 치약을 일부여한다. 캐릭터 왜 이렇게 쓰레기지? 다 쓰레기라 강화할 것도 없네. 아, 캐릭터 상향 좀 팍팍했으면. 전에 하고 나서 캐릭터가 좀 바뀐 거 보니까 패치는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카드가 좋을 것 같긴 하네. 우리의 결이. 아니 이거 모드 만든 사람은 대체 카드 밸류를 뭐라고 생각하길래 다 타격 수비가 기준이야. 마구 속이 피해를 14 주고 손상을 얻습니다. 아이고 0615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캐릭이 조금 많이 구림. 구독 감사합니다. 잠수 준비. 힘 나의 오른다잉. 결이 덕분에
저주 들어오니까 정조준 쓰기 힘들어졌네. 셋. 돌려세기. 돌려차기 와처 카드잖아. 카드를 6장 버립니다. 버린 카드 한 장당 피해를 6 줍니다. 모든 적에게 피해를 13 줍니다. 공격할 의도가 없다면 기절시킵니다. 처음으로 사용하는 카드 4장의 비용이 0이 됩니다. 에너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매턴 시작 시 카드를 두 장 뽑고 상처를 손으로 가져옵니다. 하짐 성나급. 구린 카드 넘나 많은 것. 현상금 뽑을 수 있을까? 100불. 위선. 약해. 침략. 부재한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지? 타박상을 12 부여합니다. 만병통치약. 소멸시킨 카드 한 장당 무적이 저기 체력을 3일 씁니다. 압도적이님. 4장의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체력을 잃고 에너지와 카드를 얻습니다. 오발 서투름을 넣습니다. 오발탄. 풀기. 달궈진 총구 매복. 민첩을 모았습니다. 위장 크림. 약해. 담배 때
난투. 아, 향으로 빠따죠. 당근 향으로 빠따죠. 거의 다 버리나 잘 잡을란가 모르겠네. 왜 노란색이야?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아침 중이야. 아, 푸른 양초 복제 포션. 포션이 뭐가 더 좋을지. 오발 타격과 수비를 사용할 때마다 카드를 뽑습니다. 타격과 수비를 사용할 때마다 소멸시킵니다. 이런 걸로 바꿔주면 안 되나? 달팽이 계시로. 달팽이 허접색. 최대 에너지만큼 에너지를 얻습니다. 결의가 좋네. 난투. 대난투.
뭐야 이거? 저 정신나간 카드 뭐야? 승선 3단계